아니, 그니까, 지금 이번에 보면서 김남국 의원은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은요. 이거 봐, 동네 북이 됐어. 그러니까. 지금 이거 봐, 동아일보가 어?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것도 터뜨렸어. 김남국 가족 수천만원 코인 거래 정황. 그 밑에 기사 보면 너무 웃겨.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했는데 8억 거래하는 사람이 수천만원 여기서 저 거래하고 있어요? 8억 거래했다며, 니들이. 수천만원. 아니, 그 가족이 만약에 또 거래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? 70대. 차명 거래를 했다는 거야? 70대 김우현 어머니 명의 지갑에선 새벽 시간 내 코인을 거래한 흔적이 발견됐다. 그래서 어머님이 하실 리가 없다. 노인들이 원래 새벽잠이 없어. 저희 어머니 70대신데요. 예. 새벽에 메이저리그 보셨어요. 아이씨. 이런 기사까지 쏟아냅니다, 지금. 그러니까 솔로 조국이에요. 어. 제가 볼 때는. 맞아. 네, 솔로 조국이 됐다. 남국 조국. 조국 남국.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. 네, 도망 다니면 안 되고, 김남국은 이 윤선호 트린 집회에 나오고, 싸워야 됩니다. 싸워야 돼. 그렇죠. 도망가면은 계속 잡힙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바로 제가 볼 때는 변희재 대표님하고 연락해서, 그 한동훈 집을 찾아가는 걸로, 김남국 의원이. 그게 살 길이지, 뭐. 우리가 8월 19일에 한동훈 집 앞에서 또 집회하거든요. 8월 19일? 네, 아, 딱 좋네. 네, 그때 나오고, 하여튼 그렇게 이 정면 돌파를 해야지, 이, 지금 김남국 의원은 너무 빙빙 도는 느낌이. 아니, 솔직히 말해서, 우리 변희재 대표가 보기에도, 김남국이 한 게 코인 거래했다는 거예요. 그럼 김웅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. 김웅이 했다는 범죄의 내용들과 비교를 해보면, 김웅이 훨씬 더 아니 김남국은 범죄가 아니잖아요. 범죄가 아니야. 범죄야 이제 핵심이 그냥 윤리 위반이야. 윤리 그러니까 위반. 지금 최대로 이제 이 문제 삼는 게 너 왜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하고 있었냐. 이거밖에 더 있냐고. 그러니까 그 권영세는 뭔데? 권영세는 장관 그 일하는데 거래를 했어. 근데 10여 차례밖에 안 했다라고 빠져나가. 이게 말이 돼?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잖아. 권영세는 장관 그러니까 장관 직을 할 때도 했다고? 어. 아, 저는 장관 임기 중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명했잖아. 의원 할 때만 했다. 장관 임기 중에도 10여 차례가 있어. 아, 나중에 또 바뀐 거네 그럼. 어. 문제가 돼요 지금. 하여튼 김남국은 불법이 아니다. 네.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도 뭐 글쎄 뭐 코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상임이 다 핑계 치고 했겠냐. 자동매매도 있을 거고. 그렇지. 그때 자동매매에 그냥, 의한 거예요. 그냥 이제 이제부터 룰을 잡아서 그러면은 언제 뭐 상임 때 코인 거래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었나? 그래서 이제부터 그 룰을 잡아가면 되지. 김남국 희생양상은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김남국 누가 쫓아냈어? 민주당 의원. 민주당 의원. 민주당 의원. 아니,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학생위원회인가요? 네. 기자회견 해가지고 네. 뭐 욕 엄청 먹었잖아. 그 양소영 위원장. 근데 왜 권영세, 김홍걸 코인 거래했다라는 거 공개가 됐는데 가만히들 있어? 김홍걸이는 복당을 시켰죠. 복당도 시켜줬어. 그러니까. 코인하면 복당. 아니 왜 말이 안 나와요. 그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놀라운 일이 그 아버님 보상금 가지고 코인 거래한다는 거잖아요. 했다는 거잖아요. 정말 비윤리적이지. 이건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인이 안 되는 일이야 이게. 아니 노벨 평화상 받은 분 뭐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 남겨놓은 그 자산을 가지고 코인 거래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제가 감옥에 이제 도망 갔다 왔잖아요. 그게 사실 민주화 운동 뭐 피해 보상 뭐 그런 거 신청하면 받기도 했어요. 근데 그렇지. 안 했는데 예. 제 아들놈이 나중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감옥 두 번 갔다 왔는데 보상을 받았어. 그거 가지고 코인을 해 놈이. 아 진짜 기빵맹이들 쥐어터집니다. 아 진짜. 그러니까 이거 도덕적 이건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.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어떤 분이세요? 그 당시에 유신 시절에 목숨 걸고 야당 생활하시던 그 피값인데 그걸 왜 가만히 있냐고. 진짜 김대중 지지자라면 이게 더 분통 터져갖고 가서 멱살을 잡아야지. 근데 이제 김홍걸 입장에서는 야 김대중 돈으로 했으니까 너 시비 걸지 마. 이런 마인드로 공개한 건가? 그러니까. 그렇겠죠. 네. 그걸 왜 공개하냐고? 지금 저희가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그 여기 계속 들여다보고 가시는데 좀 예. 정리해 주시고요. 자.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이 불체포 특권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들을 걷어내리게 한 게 굉장히 컸잖아요.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 된 게 자 윤관석 이성만 두 명의 영장을 쳤는데 예. 이게 정말 부정부패 파렴치한 사건이면 둘 다 구속이 돼야 됐겠죠. 그렇죠. 근데 둘 중에 한 명 구속됐는데 그 범죄 행위라고 이 규정된 게 거의 비슷해. 남의 돈을 받아서 나눠줬다 이거야. 근데 왜 한 명만 구속시켰냐 이거야. 그렇죠. 한 명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한 명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데 뭐 인상의 차이인지.
인상 차이. 관상 차이. 예, 관상 차이 때문에 그런가?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껄이 아닌 거야.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. 일단 설사 이게 돈 봉투라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벌금형이고 이제 과거의 판례 사건을 보면은 그렇죠. 그건 불구속 사건인데 한 덩어리가 난리 치니까 체면을 살려줘야 되겠고 둘 중에 누구 구속시킬까 동전 던지기 해서 그래서 한명을 구속시켜서 한면은 체면을 세워주고 자기 양심 지키고 그게 아닌 거세요? 아니 혐의가 똑같은데 그렇지, 왜 같은 어떻게 혐의인데 한 명만 구속시키냐 이거야 이거 자, 반반 영장이에요 지금 동접자 3,114명입니다 아, 조금 더 밀어서 4,000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니 근데 예, 망신은 피하셨네. 동전 던지기일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저는 저게요 그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비슷한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예. 어, 우리 말을 잘 들으면 기각 안 들으면 구속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. 지금 이제 20명이 줄 서 있잖아, 지금. 그치. 그 협조하면 구속 안 하고, 협조 안 하면 구속되고,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. 어, 니네 앞으로 와가지고 검찰에 잘 협조해라. 이런 메시지를 준 거고, 이렇게 되면은 진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변절자가 나올 수 있어요. 아, 근데 이 건은요. 이 건은 제가, 제 생각에는 지금 변절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. 이 건은. 이미. 이 건은. 왜냐면, 액수가 일단 너무 적어. 그렇지. 변절자 협박을 하기에는 300이. 300만 원? 협박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야. 야, 국회의원이 연봉이 얼마 두 번째. 300만 원 같아. 설사 그걸 받았다더라도, 이거 분명히 이 장소하고 시간 잘못 짚었어요. 그렇지. 그러니까, 법적으로요, 돈 받긴 받았어. 너 근데 이 시간대 여기서 받았지? 안 받았습니다? 네. 안 받은 거야. 그거는. 아니, 지금이었다는 거 그러니까. 딴 데서 받았어도.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결백을 주장했을 때 검찰이 협박을 하더라도 말을 바꾸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렇죠. 이거 안 받은 거 명확하거든. 이때, 이 시대에는. 그러니까 어떻게 협박을 하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윤관석을 협박을 할 텐데 이미 윤관석이나 이성만 때부터 실제로 이정랭과 아주머니 한 분. 예. 그 통화 사고로 막 질러댄 거 말고는 증거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렇죠.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. 그냥 흔히 말하는 배달 사고 등등 벌어지는 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. 우리 의원들 나눠줄게요. 돈 받아놓고 지가 챙기고 밑에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. 그렇지. 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. 지금 볼 때는. 의원들은 돈 안 들어간 겁니다. 이거는. 근데 실제로 돈 봉투 하면은 진짜 진상은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진상 아닙니까? 그건 이제 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이제 받아가지고 네. 정수 너는 200, 너는 300. 공천원 거의 공천원금을 먹어다 먹은 거고. 금액을 정해주고 돈 봉투를 받았잖아요. 이거는 공천원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캠프에 바깥 피견하는 건물이었고. 그렇죠. 오늘까지 사온 걸 때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300씩을 줄 필요가 없는 게 그 정도는 돈을 유통을 해요. 그럼 네, 그렇죠. 3천도 아니고 예전에 300을. 이제 김대중 뭐 김영삼 김정필 때 같은 경우는 억단으로 줬다고 선거 들어갈 때는. 막말로 지금. 300을 줄 이유가 없어 부연들한테. 막말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갑에다 돈을 꽉 채워놓고 지갑채 이렇게 찔러주고 그랬대잖아. 아, 그 잘못 나온 거예요. 아니에요? 지갑을 비워놓고. 알겠습니다. 솔직히 그 떼거지로 모아놓고 300주면요 국회의원들이 거저 취급하냐. 그렇지. 오히려 욕 먹어요. 이게 우리 뭐냐. 이제 볼 때는 소영길 대표 선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챙겨서 했고, 이정래 해가지고 배달 사고 내서 자기가 좀 챙기고 밑에 좀 나눠 먹. 이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이정근, 예, 이정근인가. 예. 그래서 근데 이정근 씨가 그걸로 좀 유명했어요. 그러니까 선거를 수익 모델로 하시는 분이다. 아, 이정근이.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저기 들어오는 거지. 후원들이. 그런 뭐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자 선거 치러요. 그러면 이게 돈이라는 게 이 특히 당대표 선거는 뭐 이렇게 신고하는 돈도 없어.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신고해서 선관위에다가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없으니까 돈이 애매모호해. 그러면 중간에 하나가 애들 밥값 좀 줘야 되니까 좀 주세요. 물어보지도 못해. 그렇지. 밥값 준다는 거. 그냥 팔아서 슈킹 하는 거야, 그냥 자기가 절반은. 이 사건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. 그러면 구속을 시켜도 의미가 없는데, 자 문제는 20명한테는 영장을 다 쳐야 되는 게 이성만하고 윤관석도 돈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 다 받았잖아, 지금 실리기는. 영장 다 쳐야 돼요. 예.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니 것이다.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두 명을 구속 영장을 쳤는데 한 명 구속됐잖아. 그건 동전 던지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. 그럼 이제 20명을 해야 되잖아. 그럼 이제 또 동전을 던질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그럼 10명을 내간다는 얘기야 지금.